4월달, 7월달. 이때는 인간조심만. 이게 망신살이야. 구설수고. 왜냐면 내가 남의 잣대에 올라가야 돼. 조심하셔. 2월, 4월, 7월에? 내 핸드폰 관리든지. 핸드폰 따로 쓰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응? 관리 잘해요. 괜히 남들한테 걸리지 말고. 응? 그리고 이 무릎 수술은 제대로 잘 됐대? 응? 나중에 잘못하면 한번 염증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아, 염증 날수 있다고요? 응? 관리를 잘해야지. 응? 그래야지 본인한테 괜찮단 말이야. 응? 그리고 위 검사는 하셔. 속안 작년, 쓰려? 아, 요새 조금 쓰려갖고 좀 저기 하는데, 약 먹고 그리고 이 있거든요. 명치 끝안 답답해요? 명치 끝은. 소화 잘 돼? 여기서 딱 내려가는 느낌이 잘안 나. 아, 여태껏 그런 적 없었는데 요새 와서 조금 그래. 응? 그래서 올해는 위 검사 좀 제대로 잘 해보래. 그리고 자꾸 피로가 자꾸 누적돼, 엄마 얼굴 보면. 응? 그이 자꾸 내 여가 생활을 어떻게 풀어? 여가 생활이요? 그냥 운동 조금 하고 있죠. 그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둘째는 29. 얘는 어디 있어 지금? 같이 있죠. 얘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대? 응? 예. 결혼하고 싶대?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만 더 있으라고 그래. 그렇거든요. 괜히 연분 더 짓지 말고. 응? 얘는 33살 돼야 돼. 응? 그래서 엄마는 몰라, 그 인간들도 조심해. 그리고 올해 가을 되면 문서운 하나 있어. 가을이요? 7월달, 9월달, 11월달. 적어도 돼요? 그때 문서운 7월? 있으니까, 7, 9, 11월달. 그때는 문서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좀 신경 좀 써서 움직여 놓으면 괜찮다 그래. 그리고 어쨌든 또 나한테, 왜냐면 엄마는 수술 때 크게 3번 올라가야 돼. 3번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 응? 그러니까 기관지 같은데, 위 같은데, 응? 신장 같은데, 잘 관리 잘해야 그럼 이것도 올라간 거, 2번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예요? 응, 한 번으로 치는 거야. 아, 그래요?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왜 받고 풀었으니까 한 번이지. 응? 원래 3번, 살이 3번 있단 말이야, 크게. 이걸 잘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괜찮다 그러고. 응? 그몇 살까지는 그건 없고 그냥 이게 앞으로 엄마가 8년 동안. 8년 동안 이제 한번 올라갔으니까 두번더 올라가야 돼. 응? 그러니까 위 같은데 관리를 잘해야지. 피하고 넘어가지. 그리고 눈 검사 좀 해요. 눈이요? 응? 아니 그한 번씩 빈혈처럼 올때 없어? 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핑 하고 그걸? 이 뒷목 이렇게 안 땡겨요? 아, 혈압 검사 정확하게 해. 혈압은 저혈압이에요. 이래. 그래서 여기서 엄마 잘못하면 팽팽 돌아. 팽팽 돌아요? 응? 약골이라니까 그래서. 겉은 안 그런데. 응? 그러니까 몸이 그런 거야 자꾸. 근데 올해 엄마 들어오니까 몸 관리하고 인간 구설 조심하라 그래 자꾸. 그래야지 엄마한테 큰 탈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어쨌든 시댁을 누가 제사를 모셔? 저 이혼했는데. 자식 있잖아. 자식이. 사실? 응? 거기. 왜냐면 큰애는 저렇게 조상의 풍파를 갖고 지고 간단 말이야. 시댁 제사 말이야? 엄마 이혼했다고. 응? 애들은 내 새끼 아니야? 아, 거기가 근데 교회를 다 다녀갔고요. 응. 그냥 추도회. 그러잖아. 큰애가 그런 걸 풍파를 겪는다고. 큰애는.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교회라 제사 안 지내고 니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녀서 그랬냐잖아. 거긴 옛날부터 다녀가지고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그때는 응? 다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셨어. 근데 그거잖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니네가 하나님 믿고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러니까 어때? 자식들이 밑에 내려와서 본인도 마찬가지. 그집
시댁불이잖아 어쨌든. 같이 살 수 있어 못 살잖아. 응? 큰애도 이별살이 있단 말이야 사주에. 우리 큰애도? 걔도 말하는 거 봐. 말을 탁탁 쏘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좀 그래요. 응? 근데 어디 가서 지 실수는 안 해. 응? 근데 오해 갈 수 있어. 큰애 같은 경우는. 응? 작은 애 봐봐. 항상 밝지. 까칠해도 밝아, 걔는. 응? 그래서 엄마야, 일단은. 몰라. 지금은 엄마가 어쨌든 잘해서 움직여놔야지 집안에 큰 탈은 없고 또 지금은 누구랑 만나도 못 살아. 응? 앞으로 10년은 누구랑 살 생각하지 말래. 응? 그냥 도움만 받고 용돈만 받고 움직이면서. 아니 그런 운은 있어요? 그런 운도 없는 것 같은데 없지. 저는. 지금까지는 되잖아.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좀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런데. 되잖아. 남자 보기 지금은 없어. 근데 지금 남자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러게 아닌 줄 알고 저는 남자 보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내가... 그런 것들만 만나잖아. 응? 근데 그 남자도 아직 다 정리 안 됐잖아. 내가 괜히 망신수에 오를 필요는 그러네. 없잖아. 그렇다고 그놈이 그렇게 잘난 놈도 아닌데. 응?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고 얼렁얼렁 끝내버려. 왜 못 끝내? 그러게. 어? 뭐 미련 가질 거 있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뭐가 미련 있니? 응? 그러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배울 생각은 없어? 제대로? 부동산이? 응? 재테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부동산은 별로 관심 없는데. 아니면 의류 같은 거는? 의류? 옷 같은 거? 의류도 그쪽 일은 안 해봐갖고 제가 그쪽 일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 안 돼. 그런 것도 맞는데 원래.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만약에 하면 모텔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건 저하고 맞아요? 모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땡겨서? 땡겨서 지금은 하려면 모텔보다 무인텔이 낫지. 아니 그러니까 그 무인텔이나 무인텔이나 뭐 다 그런 건 할 수는 있어요. 운이 있는지 없는지. 올해는 이제 가을 운에 하나는 잡히니까 가을 정도에? 무리해서 한 번은 시작해보든지. 5년만 아래 하려면 5년만 하려면? 그 이후로는 운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변형을 해야지. 변형해야 된다고? 치고 빠지고 움직이는 게 엄마한테 괜찮은 거지. 하려면 5년. 치고 빠지라고? 그렇죠.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라 자꾸 그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아직 처음이니까. 그럼 가을에 하고 싶으면 가을에 움직여요. 가을에요? 지금부터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렇지. 엄마는 땅을 밟고 집이든지 뭐든지 움직이면서 그걸로는 돈 벌 수 있어. 응? 그런 걸 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배워서 움직여놓으면 더 좋지. 대신 5월에는 운전하든지 옆에 타든지 술자리든지 조심하고. 5월엔 또 왜요? 다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수 있으니까. 5월에 사고? 그 이건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이지 제가 얘기 드린 거야. 다 이건 음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분 말고 누구랑 같이 뭔가 동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아니 없어. 엄마는 동업은 안 돼? 네. 엄마랑 안 맞아요. 아 동업 언니. 친언니? 네, 친언니. 친언니 성격은 강한데? 강해도 그냥. 그냥 내가 져야 돼? 아, 제가 저 항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너무. 근데 엄마도 하다 보면 그게 돼?
아니 그냥 그래도 참어. 응? 난 힘들 것 같은데 둘이.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자금이 언니한테 나와야 되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둘이 합작해서. 응?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똑같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이 없어. 똑같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나만 낙동강 오리를 대면. 싸워서.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 일에 손해는 언니가 보지 내가 보지 않을 것 같아. 언니는 그런 추진력은 있어. 혼자는 못해. 같이 해야지. 이게 그 남이랑은 하지 마요 절대. 예, 남이랑은 안 해요. 남이랑은 할 생각을 안 하거든. 누구한테 10원 한 장 도움 받지 마요. 그래 너무 나쁘지 않을까. 지금부터 움직여서 가을을 봐요. 가을에요? 슬슬 알아봐. 알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북쪽 피하고 위로는 안 돼. 아 북쪽을 피하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평택인데 그럼 평택을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평택에서 해도 괜찮아요? 평택에서도 되지 왜? 평택에서도 괜찮아요? 거기 안 떠나고 해도? 아니, 조금 약간 외곽진 데로 가도 되고. 갖고 워낙 제가 겁이 많아서 운전을 안 해갖고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조심은 하라고. 해도 조심하라고. 내가 아까 5월 달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한번 사고 나야 되겠네 그랬어요. 아니지 안 나게 안 나라고 그러게, 그 얘기를 해주는 예. 건데. 아 그랬어요. 피해가라고. 피해가라고 했는데 또. 조심은 해야지. 5달에요. 조금만 잘 해놓고 가을에 무서 잡으면 좋대 이거는. 가을에. 잘 잡고 나서는 그때 만약에 터가 센터면 원래는 모텔이든지 무슨 술집인지 할 때는 어디 무당집 하나 정해놓고 빌면서 해야 돼. 왜냐면 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 응? 어떤 부정이 들고 어떤 게 들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해놓고. 그런 거만 잘 해놓고. 그래도 사실 돈은 없지는 않아. 남자 복이 없어서 그렇지. 노년에 좀 나. 노년에? 노년이 그럼 언제부터 노년이네? 몇 살부터? 노년은 60이야. 노년이 편해야 돼. 맞아요. 노년에. 응. 아무리 중년에 돈 많으면 뭐 할게. 노년에 그지면 사주가. 그 명의는 만약에 하면 언니가. 언니가 나요? 가는 게 낫지. 언니가 가는 게 나요? 사주에는 언니가 돈이 더 많아. 그래. 어른이가 더 많아. 사주로 봐도 돈이 더 많아.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사주로 봐도 언니한테 들어가면 잘 안 나와. 팔자 그래서 그래. 그 명예는 그렇게 가도 집안에 큰 문제는 없다니까. 하여튼 돈 벌어요. 그 몸 좀 조심하고. 관리해요. 그래도 돈은 좀 하고. 벌 수는 있어요. 남자 복은 없어. 남자 복은 없고.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 하고 살아야지. 아 그러려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엄마가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능력을 봐야 능력도 보고. 아, 능력 그 보는 사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왜 없어?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앞에 나타나야 보는데 이게 앞에 나타나면. 어쨌든 잘 해보세요. 네. 네. 우리 딸내기 들어올 건데요. 네. 딸이 왜 첫째 딸 둘째? 아니, 첫째는 아들이. 아들? 둘째? 둘째는 딸인데. 예, 이모야. 얘기해 줘요. 예. 네. 네. 분도 조심해. 그니까 50 넘은 분도 50대 시작해갖고 55살에 지금. 그래서 진짜 요즘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은 주변에 왜 선생님 그 뭐라 그러죠?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 엄마 속 터져서 못할걸.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용역사무소.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관리 뭐 그 직업관리사 그걸 따가지고. 딸 수는 있어 엄마가.
근데 그 사람들이랑 드센 사람의 엄마 맨날 싸우고 드지붓고 해야 돼. 엄마 성격 다 나오지, 그러면. 더 들어오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데. 차라리 그 심리 상담이든지 그런 쪽으로 배워서 그런 거 애들 가르치면 참 좋아요. 제가 상담소 차려서요. 그럼 나 잘할 것 같은데. 입에 복이 있어. 남을 끌어당기고 움직여주고 달래주고. 내 새끼는 포옹 못 해줘도 엄마 남 새끼는 포옹 잘해줘. 애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옆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불쌍하고 해주고 싶고. 달라요. 또 해보면 달라. 그걸 하면서 내 자식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엄마 먼저 심리 상담 받아야겠어. 아, 저부터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잘 한번 잘 생각해봐요. 미리 못 막으면 이제 못 막아, 엄마 이거. 나중에 오고 싶으면 다시 나랑 상담을 해. 우리 집은 사주 안 봐요. 그거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그때는 더 못 잡아. 그럼 엄마랑 싸우기 시작하면 걔 지나간다 소리 100% 나와. 제가 지금 잘해주고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전에 게 지금 계속. 저걸 어떻게 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저기 있는 걸 다 끄집어서 내놓으면 이제 엄마 마음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 지금은 원망, 분노, 그게 더 많은 거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저 원망, 분노를 어떻게 그걸 없애주나요? 태산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뭐 지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신에서 그건 걷어놓으면 지가 이기가 편해. 아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도 불쌍하지. 어? 이런 마음들을 먹게끔 만들어줘야지.